사회봉사상 시상은 가수 김종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뮤지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정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김종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딸도 가수예요, 리아도요. 네, 아주 대단하더군요. 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봉사상 수상자는 김정현, 연상연하, 허준하, 강민서, 임지영, 최주란, 유인숙, 신우정, 진동민, 오병래입니다. 네, 오늘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분들이 무대로 한 분 한 분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김정현님입니다. 네, 오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사회봉사상은요, 지역의 척박한 문화환경과 어려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상연하입니다. 네, 이름에 걸맞게 연상연하. 과연 연상연할까요? 네, 오늘 의상이 상당히 네. 아름답습니다. 연상연하, 다른 말로 반짝이. 네. 아주 빛납니다. 네, 뒤에서 보니까 상당히 빛나네요. 네, 연상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허준아님입니다. 허준아님 역시요. 지역의 척박한 문화환경과 어려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약사 출신 가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신 네. 네, 허준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서님입니다. 강민서님 역시 지역에서 많은 문화활동으로 많은 분들께 또 어려운 이웃분들께 큰 위로로 네, 노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임지영님입니다. 네, 임지영님 역시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시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다음은 최주란님입니다. 자, 김동환 씨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주란님 어서 오시죠. 역시 많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활동 중이십니다. 네, 여러분 최주라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인숙님 시상하겠습니다. 네, 류인숙님 역시 많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봉사하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신우정님입니다. 네, 둘이서 같이 가는 길로 많은 분께 둘이서 가야 된다, 혼자는 안 된다 하면서 네. 네. 많은 분들에게 둘이서 함께 가라고 격려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음은 진동민님이십니다. 진동민님 역시 지역의 척박한 문화환경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오명래님이십니다. 오명래님은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셔서 무대 뒤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봉사하시면서 그러시군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네. 분이십니다. 자, 김종환 씨가 시상을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수상 대표 임지영 씨께 좀 마이크를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지영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노래가 있는 곳에서 항상 기쁨과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가수 임지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또 인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무대 의상이 반짝이로 화려하고 색깔이 총천연색으로 있으신 분들이 무대에 서거들랑 아,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회봉사상에 빛나는 우리 멋진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자리에 쉬기 바라고요. 네. 딱 공교롭게도 이번에 아주 총천연색으로 네. 아주 화려하게 의상들을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예. 저희들에게 노래로 네.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 네. 이렇게 의상으로 저 눈까지 연상연하 저 저것 좀 한번 입고 방송하고 싶어요. 예. 네. 나중에 저거를 꼭 우리들이 입고서 한번 네. 방송을 해봅시다.
아주 참 네. 멋질 것 같아요. 네. 네. 꼭 입도록 하죠. 예. 네. 사실 저는 안에 입고 있습니다. 네. 반찬에게. 다음 시상 네. 준비해 주시죠. 네, 역시 사회봉사상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시상은 탤런트이시면서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신신혜 씨가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 세상은 요지경으로 우리 90년대 초중반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들썩이게 했던 주인공 여전합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신신혜 씨. 근데요, 신신혜 씨는 네.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려요. 네. 개그맨인 저로서도 하기 힘든 건데 네. 참 부럽습니다. 아니, 이거 어깨 한 번만 좀 돌려주세요. 네. 예, 한 번만 예, 예, 세, 예. 세상은 네. 요지경. 네. 아니, 더 돌리셔야지. 좀만 더. 요지경 속이다. 저러면서 시상하실 겁니다. 네. 사회봉사상 김순주, 강성, 정희, 이마음, 마이클 창, 정하영, 김유희, 임태수, 김현, 평순아, 정문씨입니다. 네, 사회봉사상 지역에 소외된 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에게 치하하는 상이 바로 사회봉사상입니다. 네, 김순주님입니다. 소외된 곳에서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회봉사상입니다. 김준주 씨였습니다. 강성님. 강성님이 여러 지역에서 펼쳐주시는 봉사활동으로 우리 지역이 더욱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정희님입니다. 정희님 역시 노래로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드리고자 불우한 지역에 찾아가서 따뜻하게 그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이마음님입니다. 이마음님 역시 소외된 지역에서 많은 분들께 노래로서 사랑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며 사회봉사상을 오늘 수상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클 창입니다. 마이클 창 하면 외국에서 오신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식품 경영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예. 네, 또 가수로 활동하고 예. 계신 분이십니다. 네, 마이클 창님께서 오늘도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하영님입니다. 정하영님 역시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노래로서 많은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 따뜻한 가수이십니다. 임유희님입니다. 임유희님 역시 네, 많은 분들께 더 밝고 평화로울 수 있는 따뜻한 노래를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임태수님입니다. 임태수님 역시 지역의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분들께 힘써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오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사회봉사상 참 고귀한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봉사를 계속 기억하시면요. 이어서 평순아 씨입니다. 네, 신신혜 씨가 시상하고 있는데요. 네, 곳곳에서 우리 가수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있지요. 다음 정문님입니다. 네, 오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신 분들은요. 지역의 소외된 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십니다. 찾아가시는 분들이죠. 네. 네. 자, 사회봉사상에 빛나는 여러 얼굴들 이렇게 여러 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분들 중에서 대표로 김현 씨가 수상 소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봉사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겸맞게 생각하고요.
봉사는 마음으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지시고요. 그리고 서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에게 봉사에 대한 목적과 그 깊이를 새기면서 여러분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따뜻한 가슴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회 봉사상 수고로운 여러분들께 상을 드렸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경례 함께 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